정부가 긴축 재정을 예고하면서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 확보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요. 광주는 AI 등 핵심 사업이 빠지면서 지난해보다 예산 반영 규모가 줄었고 전남은 도로와 철도,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올렸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한 광주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2단계까지 순항을 기대했던 AI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광주시가 계획했던 초거대 AI 데이터 전처리 환경 조성 예산 140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대전도 그렇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판교나 이런 것들도 데이터 센터 예산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로 AI의 전체 사업의 포션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광주선 지하화 등 주요 사업 10여 건도 빠지는 등 광주의 정부 예산안 반영액은 지난해보다 971억 원, 3% 줄었습니다. 정부 예산안 반영액이 감소한 건 13년 만입니다. 반면 전남은 정부 예산 확보 규모가 지난해보다 4.9%, 3,991억 원 늘었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등 도로 철도 사업과 우주 바이오 등 47건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첨단 의료 복합단지 등은 예산안에서 빠졌고 광역교통망 사업은 절차상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아우터반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광주에서 화성까지 광역철도를 반드시 국가철도 계획에. 광주와 전남은 국회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당장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정율성 공원 논란 여파로 정책 간담회를 연기하는 등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